네, 다음 팀 모시겠습니다. 인사이트 그래픽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기서부터는 열 발자국이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두 달을 걸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자리가 제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저의 흥분에 조금 가라앉혀보고자 제가 네, 여기 계신 이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오실 때 혹시 책을 읽으면서 오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면서 오셨나요? 스마트폰.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책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은 좀 다르시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이 사각사각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책의 빳빳한 질감, 이 냄새까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시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제가 스마트폰 내려놓고 이제 책 읽으세요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책과 가까이 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고민의 결과를 책의 공급 주체인 서점에게 제안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살짝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점의 효과적인 모바일 마케팅 방안. 네, 발표를 맡은 인사이트 그래퍼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실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이란 말 그대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 많은 마케팅 중에서 지금 모바일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의 저처럼요. 네, 그래서 보시면 모바일 마케팅은 향후 2년 안에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데스크탑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폭발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보라색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 잠재적인 사용자의 수 역시 상당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요. 네, 2,500만 명, 즉 대한민국 전체 국민 2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세계 4위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생각나면서요. 이런 엄청난 결과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변화를 감지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작년 우리나라 모바일 마케팅 시장에 진출하여 충분한 인프라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 마케팅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감도가 참 좋지 않네요. 모바일 마케팅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MS 광고, 그리고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앱 광고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서점에게 가장 적합한 모바일 마케팅 형태로 브랜드 앱 광고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앱은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피자헛의 경우에는 피자가 배달되는 그 30분 동안 지루하지 않을 만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고요. 컨버스의 경우에는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랜드 앱, 과연 서점에게도 효과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 앱은 서점에게 다른 광고에 비해서 비용 및 효과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SMS 광고보다는 스팸으로 인식되지도 않고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에 의해서만 노출되는 그런 수동적인 검색 광고보다는 이렇게 가까이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앱의 하단에 이렇게 삽입되는 배너인데요. 여기 혹시 그 클릭해 보신 분들 계세요? 계세요? 네. 많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노출 대비 효과에 대해서 의문인 디스플레이 광고보다는 능동적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대회가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 환경이 발달됨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전송하기 용이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브랜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만큼 서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점이 브랜드 앱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모바일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피자헛에서는 게임을 제공하고 컨버스에서는 신발을 신어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서점의 브랜드 앱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셋을 세면 공개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 해답은 인사이트 그래픽입니다. 인사이트 그래픽은 책에서 뽑아낸 다양한 인사이트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일종의 리뷰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으로 기존 리뷰와 인사이트 그래픽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네, 서희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저기 안에 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LG의 그 짱짱한 화질이 있음에도 그리고 저만큼이나 확대해놨음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줄 읽어보자면 본문은 21세기 성공의 새로운 모델로 이러한 아웃라이어를 주목하며 성공과 부의 비밀을 밝힌다. 이미 내용을 다 알려줬죠. 이렇게 독후감 형태의 리뷰는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느 서점에 가셔도 보실 수 있는 그렇고 그런 리뷰죠. 그러나 인사이트 그래픽은 다릅니다. 다양한 사회적 컨텍스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책의 진짜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엔이언 팀 잘 보이시나요? 네, 어려서 잘 보이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와 인지가 결합된 형태로서 사용자의 인지 효과를 두 배 이상 높여주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또한 인사이트 그래픽 공모전 혹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인사이트 그래픽처럼 발표 슬라이드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는 리뷰를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서 책을 구매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앱은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역시 가치가 있습니다. 주체를 보시면요. 서점은 일단 그 브랜드 앱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출판사는 인사이트 그래픽을 만들 만한 소스와 플랫폼 이용료를 제공하죠. 그리고 서점은 무료로 이용자에게 인사이트 그래픽을 배포합니다. 이런 인사이트 그래픽을 읽고 책의 진짜 내용을 궁금해하다가 정말 사고 싶다까지 이른 소비자들은 이 서점을 통해 사게 되는데요. 그때 또 짭짤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점은 인사이트 그래픽이 담긴 브랜드 앱으로 플랫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서점과 다르다.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인사이트 그래픽 그리고 브랜드 앱이 제작되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보았는데요. 한 줄로 이 장표를 요약해보자면 서점은 5주의 시간 그리고 600만 원의 비용으로 평생 황금알을 쑥쑥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서점에게 가장 적합한 마케팅의 형태로 브랜드 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 담길 콘텐츠로 인사이트 그래픽의 영향력까지 검증해 보았고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모순적인 말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오히려 책과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 여러분은 아직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공존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헤겔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ontradiction leads forward. 인사이트 그래픽이 담긴 브랜드 앱이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책까지 함께 들도록 이끌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책의 르네상스 역시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